전력강화 위원회 분위기에. 아, 어렵네요. 아, 우리는 궁금해요, 진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알았는데 이제 점점 나오지는 않았고요. 나오지는 않았고. 그럼 나오는 자체가 이상한 거지. 특급 자격증도 있고요, 다. 네네. 예. 서울대 우승. 우리. 아, 우리 황금발. 조기 축구의 명장도. 조보지로 총하는데 우리 지금. 예. 자,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감독이죠. 네네네. 네, 우리 신태용 감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과연 지금 현재의 우리 한국 축구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저희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인도네시아 가는 거 아니야? 지금 인도네시아 가는 거. 네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네. 저는 현재 인도네시아 축구 대표팀 감독을 맡고 있고요. 우리 안정환의 김성주한테 엮여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2007년에 신태용 감독이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되면서 그 당시에 지도자 생활을 막 시작한 김남일을 코치로 깜짝 기용을 합니다. 이게 대단한 화제가 됐었어요. 제 지인이 이제 김남일 우리 코치를 소개를 해줬는데 사실 저는 남일하고 이렇게 같이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 안 감독은 제 방졸이라서 저하고 눈매에서 방졸. 아, 방졸. 제 방졸. 방졸. 그런데 이제 정한이는 제가 이제 그런 친분이 있었고 우리 남일은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아, 없었는데. 네. 남일 자체가 워낙 뭐 묵직한 친구고 말도 없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부탁을 했죠. 남일이한테. 남일이도 자기도 한번 도전해보겠다. 뭐 해서 그런 인연이 돼서 이제 남일하고 월드컵까지 갔다 왔고. 야. 사실 원래 그 자리가 제 자리였거든요. 신태영 감독님이 전화가 왔는데. 연락이 먼저 있지 않았어요? 제가 고사했습니다. 김남일 코치는 그거 몰랐겠는데요, 그러면? 죽여둔 비호한데요, 이거. 아, 저도 처음 알았어요. 사실은 내가 정한한테 구애를 몇 번 했어요. 대표팀 코치도 아니고 선수 때도 마찬가지고 예, 정한이하고 통화를 하면서 마지막에 나하고 같이 하자. 근데 이제 사실 신태용 감독이 코칭 스텝을 꾸렸던 그 당시가 한국 축구에 어려움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원래 이제 감독이 이제 슈틸리케 감독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 슈틸리케 감독이 월드컵 1년 앞두고 경질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뭐 1년 남겨놓고 선뜻 그 저 지휘봉을 잡겠다고 하는 감독도 사실 많지 않았고. 그렇죠. 너무 부담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신태용 감독한테 이제 제의를 하고 신태용 감독께서 한번 일단 해보겠다. 그걸 수락을 했어요. 예. 네. 우리 지금 대표팀 많이 휘청했잖아요. 그때 맡았던 감독으로서 아 이런 걸 좀 바라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지금 들어보니까 크리스만 감독은 너무 선수들한테 자유분방하게 너무 편안하게 해준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운동 선수들 이거 다 운동했던 선수들이지만 규율 속에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냥 자유분방한 것은 절대 선수한테는 독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선수들은 조금만 한 번씩만 이렇게 형과 동생들 서로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면 금방 화합되고 저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하나로 될 수 있고 충분히 월드컵 잘 치를 수 있다는 저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신태용 감독 그리고 박지호 위원의 얘기를 다 들어봤는데요. 뭐 중요한 사실은 두 분 모두 한국 축구에 대한 애정이 대단하신 분들이고 그렇죠. 예. 우리 한국 축구가 선수들이 훌륭하고 좋기 때문에 여기서 한 발 더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지혜를 모아야 된다는 공통점이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저희 또 어쩌다 벤져스의 활약도 여러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